안녕하세요. 가자 캠핑입니다. 오늘은 또 트레일러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늘 트레일러 영상은 많이 하지만 이번 거는 뭐 그거랑 조금 좀 틀리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전면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선반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선반은 뭐 공구 박스나 이런 걸 위에다가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선반을 부착을 했고요. 밑에는 역시 뭐 저희가 늘 사용하는 전면 수납 박스를 큼지막하게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부착을 하나 했습니다. 옆면을 보시면 뭐 난간대도 있고 뭐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요거는 프레임을 옆으로 이렇게 하고 위에를 전체를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닝을 부착하기 위해 가지고 어닝 거치대를 이렇게 또 하나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을 이 위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닝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서 부착을 했고요. 창은 보기에도 좀 커 보이죠? 이번에는 1200짜리 창을 원하셔가지고 크게 이렇게 1200짜리로 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1200으로 큰 창을 앞으로 좀 이렇게 몰아서 설치를 했고요. 빈 공간이 조금 너무 휑한 것 같아가지고 스티커를 몇 개 붙여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러는 높이가 1900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약 4,500 정도의 단을 만들어서 평상처럼 사용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창도 좀 높게 달고 전체적인 크기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0으로 이 트레일러는 제작을 했습니다. 뒷모습입니다. 상당히 높죠? 1900에 윗부분은 LED바로 해서 어닝 등으로 하나 부착을 했고요. 문은 중앙에다가 800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인입구도 이번에는 이렇게 하단부에 귀엽게 이렇게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뭐 모습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뭐 실내는 늘 많이 보여드려서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이번에는 TV 거치대를 하나 이렇게 부착을 해드렸고요. 실내 등도 역시 뭐 종전과 같게 저렇게 실내 등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뭐 내부는 뭐 늘 보시던 그 모습으로 뭐 익숙하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 트레일러 전체적으로 다 보셨고요. 저희는 항상 구매자분들의 특성에 맞게 주문 제작으로 저희가 늘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트레일러를 제작을 할 때마다 그런 특색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가격 또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이런 트레일러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저희하고 상담 후에 제작을 하시면 아마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또 트레일러 제작하면 그 트레일러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